울트라 스터디 강사로 채용이 됐습니다. 예? 뭐야, 저 왜 연예인? 와, 잘못 왔는데. 어, 한 마리 제비가 왔다 해서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. 그럼. 아리가또 센세이. 아, 드디어 이제 우리 울트라 스터디의 영어 영역이 비어 있었는데 영어 영역이 탁 들어왔다, 그죠? 이제 다 되는. 실장님, 실장님. 네. 울트라 스터디가 지금 바빠지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 자면 돼요, 안 돼요? 밥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졸리지. 지금 우리가 인강회사인데 선생님이 아직도 한 분밖에 없잖아. 저 나름 고급 인력이에요. 아, 일도 하나도 안 주면서. 내가 우리 실장님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미팅을 하나 잡아왔다, 그죠? 미팅이요? 그래요. 내가 저기 산악회 회장님한테 이 소개를 받았는데. 산악회?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편에 계시다가 강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그냥 확 잡아왔다니까. 근데 그런 분이 우리 회사에 왜 온대요? 왜 와? 울트라 스터디니까 오지.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와 이리 와나 이거. 어이, 너 온다! 뭐야, 저 왜 연예인? 저 뭐, 저 사람 왜 들어와? 어이, 잘못 왔는데, 잘못 왔는데. 안녕하세요. 어이, 누구세요? 저 오메가 산악회 회장님 소개로 오게 된 김종잘이라고 합니다. 김종잘. 이응입니다, 이응. 리은 하시면 안 돼요? 김종잘 쌤! 이야, 반갑습니다, 손님. 네네. 아니, 근데 저기 지금 가만히 나 멀리서 보니까 저 하동균 씨! 있다, 있다! 아니면 연정훈 씨! 내일부터 제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 김종잘 쌤의 거취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알겠습니다. 자,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시면 돼요. 네네, 알겠습니다. 아유, 앉아 계셔, 앉아 계셔! 딱 보니까 우리 김종잘 선생님 얼굴은 진짜 종잘인데 조금 지금 힘든가 봐요, 그죠? 지금요? 예, 예. 아니, 너무 좋은데요? 제가? 아니, 지금 좀 티도 다 늘어나가지고 저기 막 명치까지 막 다 흘러내려고. 라운드 티 보면 마이크 차면 이게 내려가거든요. 부인에게 그런 의미가 네, 있었고. 준비가 되죠. 하긴 뭐 이런 게 뭐 겉모습이 우린 중요하지 않고. 아, 그래요? 자기 과목을 잘 하느냐. 네네네. 그래서 우리 저기 어떤 과목을 하고 싶은지. 아, 저는 타이트 한국 과목 중에 윤리라고, 에세이, 윤리. 대표님도 비슷한 거라고 저도 들었는데. 그 저는 뭐 이제 저기 도덕 전공이에요. 아, 도덕이요? 예예예. 예, 예. 아, 도덕하고 윤리랑 다르지 않은데. 아, 안 달라요? 어렸을 때 배우는 거 전공하신 거고 두 사람도 좀 이렇게 약간. 아니, 이게 저는 이제 윤리, 도덕을 판단할 수 있는. 사람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? 안 되죠. 누가 나 때리면? 어? 정당방위? 정당방위! 그렇죠! 그게 윤리라니까. 저는 그 윤리를 가르칠 겁니다. 우리 쌤이 네. 외모도 종잘이고 말도 종잘인데 약간 조금 졸리다잉? 아, 졸려요. 그래가지고 존경하는 이런 사상가, 뭐 철학자 뭐 누가 있습니까? 아리스토텔레스. 응? 아리스토텔레스. 걔 누군데? 얘기를 해봐요.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야? 알렉산드로스의 스승. 그럼 그 사람 뭐 명언이 뭐 있어요? 한 마리 제비가 왔다 해서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. 그러면 몇 마리 가야 돼요? 몇 마리 가야 돼? 어렸을 때 전기줄에 제비 앉아있는 거 보셨죠? 네. 제비가 한 마리 왔다 해서 우리가 봄이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. 그럼 몇 마리? 여러 마리가 이렇게 쫙 와야 아직 봄이 왔나 보나. 한 번 좋은 행동 했다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. 꾸준히.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그 이창호 씨거든요. 걔 또 누구예요? 이창호 씨요? 좀 닮은 것 같기도 하죠. 쥐상들이 다. 아니요. 상황마다 적합하게 매번 잘 웃기시니까 사람들이 아, 저 사람 정말 재밌는 사람이다. 자, 우리 선생님 1차 테스트 통과했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아, 이걸로요? 아, 역시 큰 회사 맞네. 소개를 제가 받기로는 네. 교사 경력이 무려 10년인 베테랑 선생님이었습니다. 네, 그죠? 그렇죠. 2007년 한 겨울부터 했으니까. 교편에 계셨을 때 네네네. 유명한 기사까지 떴었어요. 제가 또 조사를 해왔죠. 아, 역시. 아, 그 기사가 아직도 요즘 나오는데. 그 당시 고3 학생들의 50%가 55%. 55%. 네, 55%. 55%가 윤리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. 와. 거의 한 8, 90%까지가 1, 2등급이 나오니까 주변 학교는 1등급이 많아봐야 뭐 한 15%, 11%였거든요. 차이가 이제 너무 많이 나니까 그쪽에서 괴물이라고 이제 소문이 났었죠. 그 우리 괴물 김종잘 쌤은 비법이 뭐예요? 나 딱 이걸로 해서 애들 다 집중시키고 그런 것도 있어요. 야, 집중! 싫어요! 오늘, 야, 오늘 급식실 사고 나가지고 오늘 급식 없으니까 일찍 끝난대. 응? 그럼 밥 뭐 어떻게 해요? 밥 안 먹고 사교사 끝난다니까? 우와! 우와! 범이야! 나 가면 안 돼. 그럼 제가 뭐라 얘기냐면 너네 3초라도 즐거웠잖아. 이런 즐거운 쾌락, 오늘 쾌락주의 배울 시간이었다 이렇게 하는데.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 내려오기 싫었는데 내려온 거예요. 아니야, 아니야.
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. 평가원에도 계셨었다고. 아, 너네 교과서 이거는 고쳐. 너네 교과서는 탈락. 책 만드는 사람이에요? 아니 아니 책을 수십 개 출판사에서 우리 교과서 선정해주세요라고 올릴 거 아니에요.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사람 검수해주는 거예요. 이거 수정하세요라고 하고 그렇게 교과서가 이제 성악열리 다섯 번, 윤리아선상 다섯 번 이제 나가는 거죠. 지금 너무 빡빡해 스케줄이. 체력을 많이 끌어 쓰긴 쓴 것 같아. 근데 건강해요. 다. 요즘 복싱 하거든요. 우리 실장님 한번 좀 질문 좀 한번 해봐요. 학생분들이 좋아할 만한 질문이죠. 사실 그 생윤과 윤사가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공부하는 꿀팁이 따로 있을까요? 아, 윤리는 기본적으로 이해 과목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상과 이름은 조금 기억을 잘 해야 되거든요. 그런 기억과 관련된 꿀팁을 제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.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걸 겸상해라거든요. 겸상해. 겸상할 짬밥이가 그렇죠. 겸상. 겸상에서 뭐 먹어요? 밥. 밥. 밥을 다 같이 묵자. 묵자. 겸상의 주장은 사상가가 묵자입니다. 와. 다 같이 밥 묵자. 아, 또 하나 더. 밖에서 막. 두 번째는 이거 호주 출신 철학자인데 피나면 아프잖아요. 응. 이 사람은 동물 고통 같은 거 관심 많아요. 동물 피나면 안 돼. 피 터지는 거 싫어. 피터 싱어. 피 터지는 거 싫어. 네, 피터 싱어. 피터 싱어. 자연에 있는 돼지 잡아서 베이컨 구워서 먹자. 그래서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. 인간은 아는 것이 힘이다. 베이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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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이 베이컨 부위 좋아해서 그게 베이컨이잖아. 사기꾼. 사기꾼인지. 진짜 베이컨이 그 베이컨. 아니 뻥이에요. 생윤이 있고 네. 윤사가 있잖아요. 그럼 이거 중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것도 중요하거든요. 최근에는 트렌드가 두 개 다 같이 하는 게 좋아요. 그 주요 탐구 과목 중에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생활과 윤리인데 윤리와 사상하고 생활과 윤리하고 거의 겹쳐요. 범위가 이 윤리와 사상에서 이론을 배우고 생윤에서 이걸 생활에다 접목시키기 때문에 두 과목 딱 선택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졸업한 이후에도 이거를 상식적으로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.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또 다음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좋아요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됐으니까 뭐 좀 슬로건? 캐치프레이즈? 잘생긴 윤리 같은? 아 그런 거 저도 하나 해주세요 그럼.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좀 있어야 될 텐데. 좋아 좋아 좋아. 그 평가원이 사실 애들이 딱 혹할 만한 키워드이기도 하거든요. 하긴 그 수많은 그 교과서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데. 평가원의 고인물이다. 고인물? 아. 고인물이 뭐예요? 고여있는 물. 썩었다. 오래됐다. 그만큼 오래 내가 여기 오래됐다. 있었다. 아, 오래됐다. 아 늙었다. 늙었다. 그러면 평가원 고인물보다 뭐 썩은 물. 썩은 물. 하수구. 4급수. 4급수. 안 돼 안 돼 안 돼. 안 돼요? 네. 학생들도 좀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? 타협해서 해골물 정도. 해골물. 해골물. 원효대사. 네네. 그래. 이게 의미도 좋아요. 네.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나에게 의미가 다가올 수 있으니까. 네. 오. 윤리대사. 윤리대사. 아유. 야 역시 대표님은.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뭐 특기, 취미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조금. 이현승 씨라고 하십니까? 팡팡밴드 보컬인데. 팡팡밴드요? 팡팡밴드. 팡팡밴드 남 반대세라고. 근데 아무튼 거기서 제가 드럼을 쳤어요. 아 팡팡밴드에서 드럼을 쳤어요? 제가 이제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. 오늘은 그럼 이제 팡팡밴드 드러머 출신이니까 드럼. 네. 이 드럼이 준비가 될까요? 아 진짜요? 아, 당연하죠. 네. 준비돼 있죠. 아 드럼이 준비돼 있어. 저희는 없는 게 없습니다. 아 진짜요? 아 이 드럼이에요? 아 이게 저기 야만 애들 장난감. 에이. 이거 얼마짜린데요? 한번 테스트해봐요. 오, 뭔가 있어 보이는데? 쳐보겠습니다. 오케이. 뭔가 조잡하네요 이게. 노래랑. 노래랑. 아리가또. 아리가또 센세이 고자이마스. 미친놈 같은데. 아이들이 이게 좀 강의하다가 한 번씩 좀 졸릴 때 드럼을 옆에 설치를 해줄게 우리가. 아 진짜? 응. 와 감사합니다. 강의하다가 어? 살짝 졸나? 그러면 다시?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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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어떤 것 같아요 이거 지금? 카메라로. 아. 그럼 이제 우리가 선생님 또 이제 이 드럼만 쳐요? 또 다른 거 칠 줄 아는 거 있어요? 뭐 기타도 아까 기타, 치고 기타도 치고 사람도 쳐요? 아니 사람 안 치죠 사람 안 쳐요? 네 사람 안 쳐요 근데 뭐 복싱, 아까 복싱 한 복싱 복싱이에요? 복싱 복싱 얼마나 했어요? 잽 원, 투 두 달 다 얼마 안 됐네? 그러면 싸움 순위 대한민국 강사들 중에 싸움 순위 몇 순위일 것 같아요? 저요? 저? 아니 우리 울트라 스터디는 인강도 1등 싸움도 1등 아니 제가 M사 이렇게 쭉 봤는데 네. 싸움 잘하실 분 너무 많아요 누구? 이름부터 이기상
아니야. 기상형님 죄송합니다. 조직 생활해요? 왜 형님이라 그래요? 오늘 지금 빨리 카메라 보고 얘기하세요. 맞죠? 내가 강사들 중에 싸움 1등이다! 죄송합니다. 드럼도 잘 치고 주먹도 잘 치고 뭐 다 잘 치니까 우리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커리큘럼 첫 번째는 잘 치는 윤리! 아이 성능 좋네. 괜찮네요. 잘 치는 윤리 어때? 잘 치는 윤리 좋네요. 잘 치는 시험을 윤리. 잘 친다. 그리고 무조건 주먹과 함께. 안녕하세요. 잘 치는 윤리 김종자리입니다. 좋아 좋아. 아, 근데 좀 폭력성 있지 않아요? 응? 폭력성? 아니지. 윤리가 이 안에 있는 건데. 윤리 주는 건데. 역시 대표님 생활. 머리 위에 박아 넣어준다는 거지. 오 그러면 그 평 아니 우리 선생님 판서 할 줄 알아요? 판서요? 네. 아 제가 또 준비해온 게 있어요. 이야 준비를 왜 이렇게 많이 왔어? 제가 원래 네. 어렸을 때 또 서예도 오래 했거든요. 이거 뭐예요? 이분 참 많이 준비해 오셨네. 오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 글씨. 아. 와 만화도 그렸거든요. 드래곤볼 있잖아요 드래곤볼. 이 대화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. 김종잘. 그러면 첫 번째 잘 치는 윤리. 네. 잘 치는 윤리는 뭐냐? 머릿속에 개념을 집어넣는다. 그러면 잘 쳤으면 또 이제 잘 맞아야 되지 않아요? 맞아요. 맞는 법도 알아야지. 교육기업 맞죠? 그럼요. 잘 치고 맞고 이거 좀. 문제를 잘 맞는? 잘 맞는. 잘 치는 윤리 다음에 잘 맞는. 잘 치는 윤리. 잘 치는 윤리. 그 다음 두 번째 잘 맞는. 잘 맞는 윤리. 아! 이거 팔릴까요? 아이! 몇만 부 팔릴 것 같아요? 100만 장 팔리죠. 100만 장? 100만 부 팔리지.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나 이제 마무리. 우리 뭐 잘 치고 잘 맞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? 잘. 아니 잘 사는 윤리. 잘 사는 윤리. 잘 풀어야. 아, 애들도 또 정성적이 잘 나와야 이제 잘 살 수 있으니까. 애들도 잘 사니까. 근데 이제 조금 약하니까 피를 살짝 약하게 가지고. 싸. 잘 사는. 똥을 싼다. 아니 너무 좋으니까 똥 싸면 지려버리는 거지 이거는. 인간의 기본적인 그게 있어요.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지. 맞죠.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잘 사는 윤리. 그림을 잘 그리시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커리큘럼이 나온 것 같거든요. 잘 사는 윤리 괜찮아요? 진짜 괜찮아. 절레절레 안 돼. 그러면은 이거를 진짜 인간 자기소개라 생각하고 한번 찍어보는 거 어떨 것 같아요? 아 그럴까요 그러면? 20등신처럼 찍어도 아 진짜요? 다리 길게? 네. 한 2m는 되게. 저희가 세팅할 테니까 네. 드럼 치고 계세요. 아 드럼 치고 심호흡 좀. 심호흡 좀 하고 계세요. 바바바바 오케이 세팅합시다. 안녕하세요. 울트라 스터디 평가원 해골물 윤리대사 김종자리입니다. 저희 커리큘럼은 잘 치는! 제가 좀 복싱했거든요. 잽 원, 투! 잘 치는 윤리가 개념 강좌입니다. 잘 친다! 개념이 막 팍팍 들어가요. 두 번째, 신화 커리큘럼. 매주 심하게 잘 맞는 윤리. 잘 맞겠다. 점수를 잘 맞겠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핵심, 파이널. 이게 대박이에요. 잘, 싸는! 약간 냄새 날 것 같지만, 여러분 똥 못 싸면 죽어요. 응? 똥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수능 끝나는 그날 교문을 나서면서 아! 잘 쌌구나! 라는 느낌이 잘 치고! 잘 맞고! 잘 싸는 윤리와 함께 하율 아빠 이렇게 돈 벌어 임마! 야.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종자 선생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예, 큰 회사에 아 다 왔는데 결정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주총회를 해야 되거든요. 주식회사구나. 예 그럼요.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결정이 나면 네. 저희가 바로 이제 전화로 통보해드리니까. 아 진짜요? 걱정하지 마. 내가 보기 다 됐어. 아 진짜요? 네 다 됐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들어가셔서 푹 쉬시고 알겠습니다. 좀 기도 충전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좀 싸드리. 아 이거 가져가도 돼요? 아 이거 네. 아 이런 거 주시는 거 보면 계약이 될 것 같기도 하고. 다 왔어요. 실장님 좀 네 알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, 네. 주주총회 이따 하고 난 바로 알려드릴게. 네. 아휴 주주가 둘인데 뭐 저 택시 잡아줬어? 아니 안 맞아. 그러면 실장님 봤을 때 이제 김종철 씨는 어때? 뭐 잘생기셨고 그치? 목소리도 좋으시고 탈 좋고 네. 소리 좋고 학생들이 딱 좋아할 만한 포인트라. 아 그래요?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이봐 벌써 전화한다. 야단 났다. 왔으네. 예 여보세요. 이윤입니다. 아, 예, 잘 타고 가고 계세요? 아, 그 얘기를 안 했구나, 우리가. 지금 들고 가신 그 드럼 그게 상당한 고가거든요? 그게 이제 계약금이에요.
어이씨. 왜 욕을 해? 윤리 선생이란 사람이 왜 욕을 해? 그래요. 그 격양된 그거를 좀 낮추고 욕하지 마. 이새끼! 너 어디야? 너 거기 서 있어! 기다려. 지금 욕을 해, 이 새끼! 우리 오늘 한국사를 좀 알려주실 자연인이에요. 헌팅 주막이 있는 겁니다. 주먹 여기 수육 서비스 저기 더 달라고 그러고. 이 역사를 연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? 국카이 국카이 국카이